하나님 소리를 기도해야 듣는다. 다 엉터리입니다. 기도라는 건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영에. 좀 더 집중한 행위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은요, 시공 안에,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 고막이 터지게 우주 전체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진리를 따르라, 깨어있어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일반인 귀에는 신기하게. 그런데 영과 소통한 사람은 들려요, 그게. 이렇게까지 소리치는데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빡치셨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로마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유가 뭐냐? 알만하게 다 해놨는데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모르게 됐냐? 원죄 때문에 모르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자꾸 성령의 반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죽은 영이니까, 혼은 점점 더 타락하고, 육만 위하고, 그 육체라는 것도 결국 사망하는 육체인데, 결국 육체가 사망하고 난 뒤에 답이 없다는 거죠. 지옥불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한다. 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성령 샤워를 쫙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샤워라고 생각해서 성령이 나의 온몸을 정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만나면요, 혼과 육이 정화돼 버려요. 그래서 세례인 겁니다. 샤워예요, 샤워. 성령 만나면요, 혼이 달라지고, 몸은 어떤지 아세요? 몸은요, 몸이 이 뭔가 신선한 바람이 돕니다, 몸에. 신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몸에 신선한 바람과 이 맑은 물이 쫙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감에서도. 자, 혼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도 변하지만, 실제로 이 육체와 겸해서 오감적인 작용으로 그런 신비한 촉감, 신비한 느낌들이 몸에 일어나요. 근데 그건 부수적이고, 자, 부수적인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본질은요, 태양이 뜨니까 뜨거워진 거지, 뜨거움만 신경 쓰고 태양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거를 선명히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요거 못 해주는, 성령 세례를 못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죠.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 성도는 자기만 알아도 되는데, 사도다, 즉 멘토다 하려면요, 남까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뭔가 좀 신비한 거 느끼게 하는 거는 아주 곁가지고요, 본질은요, 성령을 만나서 본질은 뭐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게 해줘야 돼요. 이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월할 수 있다. 육신,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하늘의 것에 나도 이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사람, 예, 이제 천국에 출입할 수 있는, 예,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분명히 해줘야 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혼이 왜 죄를 짓지? 뭐하러 선을 합니까? 그 정도 강력함이 없으면 이 혼은 안 움직여요. 강력한 그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죄사함.